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로버트 바일 라인가우 리슬링 트로켄 2020, 라인가우 리슬링 카비넷 2020, 키드리 그라펜베르그 리슬링 트로켄 그로세스 개벡스 2019입니다. 독일 와인을 소개한 지두 달이 지나기도 했고, 또 화이트 와인을 소개한 지도 한참 된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buyinggoodrobertbile.com에 들어가면 본인이 속한 국가에서 법적 연령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해당하기 때문에 yes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갑자기 팝업처럼 독일어 문장이 그득하게 저를 반겨줘요. 많은 사이트에선 사이트 상단 또는 하단에 작은 글자로 고지하는 이제 쿠키 관련된 정책인가 싶어서 내용을 보니 각자에 맞춘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 웹사이트 추적 기술을 사용한다 라는 안내문이고 동의 여부를 대문짝만하게 물어봅니다. 저는 두 번째, 아마 거부에 해당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누르고 들어갔지만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자면 로버트 웨일 박사가 그 시초입니다. 왜 박사인가 하니 이제 뭐 예전에 닥터 루젠 때도 그렇고 그냥 막 닥터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로버트 웨일 박사는 실제로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독일어 전공 교수로 재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직하던 당시였던 1867년에 이미 키드리 지역의 와이너리를 구입을 했었고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1870년, 71년에 아마 있던 전쟁으로 보이는데 프랑스를 떠나온 그는 1875년에 가산을 다 털어서 키드리에 정착했다라고 합니다. 와이너리는 1910년에 VDP, 독일 우수 와인 생산자 협회, 물론 1910년 당시에는 독일 내추럴 와인 경매 협회였던 아무튼 그 협회의 회원으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내추럴은 최근에 그 내추럴 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와인을 양조할 때 알코올 도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보당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와인이다 라는 점을 표현한 명칭이라고 하네요. 약 200개 전후의 와이너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독수리 모양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4대째인 윌리엄 웨일이 1987년부터 와이너리로 총괄하고 있고요. 레이블의 색상이 그때는 이제 하얗고 빨갛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의 색상인 티파니 블루로 변경을 한 것도 그라고 합니다. 라인가우의 키류리 언덕 지역이 갖는 독특함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은 90헥타르에 달하는 포도원에서 단 하나의 품종, 오로지 리슬링만 재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집중적이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선별 과정을 통해 트로켄은 물론이고 카비넷부터 트로켄 베렌 아우스레제까지 모든 라인업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목표라고 하네요. 1989년 이후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 라인업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www. 이 아니라 샵. buyinggoodrobertbile.com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점은 깔끔하지만 동시에 들어갈 때 아까 홈페이지에서 최초에 보았던 동의 여부를 한번더 물어보니까 좀 언짢긴 합니다. 생산하는 라인업은 총 21종이고요. 아니, 리슬링 하나만 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 라고 할수 있는데 라인가우 리슬링 트로켄, 키드리 리슬링 트로켄처럼 라인가우 지역 안에서도 키드리를 구분하고 있고요. 또 키드리 안에서도 클러스터베르그, 투른베르그, 그라펜베르그 등 빈야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와인의 분류 등급에 맞춰서 트로켄 위로 카비넷, 슈페트레제, 아우스레제, 베란 아우스레제, 트로켄 베란 아우스레제가 다 나오고 있고요. 물론 홈페이지에서 모든 라인업을 다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뉘고 있고 심지어 잭트도 생산을 하는데 잭트도 브리랑 엑스트라 브리 그리고 심지어 잭트도 지역을 나눠서 키드리, 투른베르그, 브리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라인가우 리슬링 트로켄을 보면 VDP 4등급 체계의 엔트리 등급인 굿스바인에 해당하고요.
14.90유로이며 알코올 도수는 12.0도이고 우아하고 잘 익은 산도와 오래 지속되는 마리감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식사와도 어울리지만 와인 자체만 마셔도 맛있을 거라고 하고요. 리슬링 카비넷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굿스바인 등급이며 18.50유로의 알코올 도수는 더 내려간 11.5도라고 합니다. 최소 5년 정도는 지나야 그 활기차고 우아한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고요. 낮은 도수 덕분에 0.5도 차이지만 낮은 도수 덕분에 특징적인 복합미가 있어서 음식이랑 잘 어울릴 거다라고 하네요. 그로펜베르그의 경우엔 공식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웹사이트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선책으로 독일 지역에 슈페트레제가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VDP 4등급 체계의 최상위 등급인 그로스라게이며 또 그로스라게에서도 이 트로켄의 경우에는 이제 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크로세스 갤럭스가 또 붙어있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슈페트레제 기준으로 강건한 미네랄리티와 복합적인 과일향, 산도와 자연스러운 잔당 사이의 균형이 조화롭다라고 하네요. 이제 또 다른 참고 자료로 클러스터베르그 리슬링 트로켄을 보면은 이 클러스터베르그의 경우는 VDP 등급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인 에어스테르라게인데 미네랄이 풍부하고 복합미가 있으며 우아함과 기교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둘을 적절히 믹스매치하면 아마 이 그래펜베르그 트로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인서처에 따르면 라인가우 리슬링 트로켄의 해평가는 21,004원으로 저는 좀 높은 금액인 171% 수준인 3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독일발도 인기가 많이 늘어서 저렴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개의 리뷰에서 별 3.5개를 획득하였고 별도의 크리틱 스코어는 없으며 흰살 생선과 잘 어울릴 거다라고 합니다. 이제 와인의 타입은 그린 앤 플린티라고 하고요. 리슬링 카비넷의 경우에는 해평가는 29,082원이고 저는 161% 수준인 46,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도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와인의 타입이 아로마틱 앤 플로럴로 설명되고 있고요. 별도의 크리틱 스코어나 아니면은 뭐 리뷰 점수는 없고 어울리는 음식은 샐러드가 권장이 됩니다. 마지막인 키드리 그래펜베르그 리슬링 트로켄 그로세스 갤벡스의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존재도 알 수 없었는데 대조적으로 5명의 평가에서 크리틱 스코어 93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92점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해평가는 66,242원이고 저는 89,100원, 해평가의 134.5%인데 어째 해평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트로켄이라 그런지 와인의 타입은 다시 그린 앤 플린티, 그리고 어울리는 음식도 흰살 생선이라고 하고요. 시음 적기가 나와 있는데 2020년에서 204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초입에 오픈을 한 셈이네요. 생산 지역 역시도 키드리로 앞서에서는 라인가우였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자꾸 칼칼하기 때문에 얼른 와인을 마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부 화이트 와인이다 보니까 이제 샴페인에 준해서 요 체온계를 갖다 놓고 온도를 맞춰가면서 시음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차례대로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슬링 트로켄의 경우에는 이제 대놓고 로우가 나오는데 이 로우가 지금은 11.2도가 나오고 있고요. 옆에 있는 리슬링 카비넷도 11.1도, 마지막에 있는 트로켄 크로세스 갤벡스도 11.6도, 다들 어슷비슷하게 11도, 12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샴페인인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스 버킷도 갖다 놓고 이제 7도 언저리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화이트 와인이기도 하고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온도도 잘 보여드렸고 자, 앞서의 다른 영상, 최근의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향을 빠르게 맡은 뒤에 맛을 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기 전에 특이한 점은 이 카비넷에 대해서만 스크류캡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스크류캡에서 더 놀라운 점은 안에 이렇게 이제 위에 씌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즉 이중으로 씰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스크류캡을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개를 마셨지만은, 물론 이게 이제 아예 이 안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떨어진 모습? 혹은 이제 이게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얹혀져 있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네, 되게 신기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맨 처음에 리슬링 트로켄입니다. 되게 고소한 냄새. 근데 고소하면서도 짭짤해요. 그 리슬링 트로켄 특유의 되게 짭짤한데요. 미네랄티가 되게 팡팡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 고순내가 역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이 단짠 단짠 고순 단짠 고순 짠 이런 느낌으로 잘 이어지고요. 적당히 내려가 있는 온도에서 올라오는 그 편안한 되게 알코올의 향을 맡는데도 되게 안정감을 주는, 네. 좋다 하면서 지금 제가 기침을 하고 그 코가 약간 막혀있는 그런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쇼비뇽 블랑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향의 뒷단으로 가면은 이 페트롤 같은 리슬링 같은 그런 향이 올라오니까 이걸 이제 쇼비뇽 블랑이라고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온도가 올라가거나 혹은 제가 컨디션을 좀더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이거 쇼비뇽 블랑인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에서는요. 그리고 리슬링 카비넷. 카비넷부터는 네, 확연하게 이 리슬링이지 하는 그 페트롤 향이 뿜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앞서의 트로켄에서 느꼈던 그 정제된 느낌?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 느낌 때문에 약간 이거 비오니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약간 리슬링이지만 비오니에를 섞었나? 라는 그런 느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복합미? 되게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복합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복합미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서의 트로켄도 그랬지만 자꾸 향을 맡다가 자연스럽게 마시고 싶어져요. 되게 막 되게 자연스럽게 마시고 싶어지게 하는? 네. 그냥 단순하게 아까 이제 트로켄에서 보면은 음식이랑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맛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맛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되게 코에서 와닿아요. 되게 맛있을 것 같다라는 자꾸 입에 넣고 싶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이 트로켄 크로세스 갭엑스의 경우에는 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둘은 2022고 얘는 2019년 단 1년 차이거든요. 그런데 색상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동 레벨로 비교를 하더라도 확연하게 이제 노란빛이 도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돼요. 좋다. 좋다. 뭐지? 야, 순간적으로 앞서에서 코가 막혔나 했던 그런 느낌에 뻥 뚫리는 그런 정도로, 이 리슬링이다라는 느낌. 아까 제가 트로켄에서 이거 쇼비뇽 블랑인가? 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라인가우고 이제 키두리 안에서 그라펜베르그라고 지역이 두 단계가 내려가는 이 정도. 그리고 역시 이제 그로세스 갭엑스. 이제 어디 굿스바인에 비교를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 야, 그로스 라겐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빵 구운 냄새 같은 그런 어떤 곡물을 구운 듯한 그런 복합미?
그런 것도 확실히 있어요. 네. 알코올 도수는 지금 얘가 13도라서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도수는 전혀 못 느낄 정도로 되게 편안한, 이 로버트 바일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되게 향을 맡았을 때 편안하게 들어와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기침 때문에 옆에 갖다 놓은 이 물잔 같은 느낌으로 편안합니다. 뭐지? 되게 편안한 리슬링의 향. 이 카비넷에서 되게 빡하고 페트롤 같은 게 치고 올라왔던 거라면 되게 그런 치고 올라온 느낌이 없는데 은은하게, 나 리슬링이야. 약간 그 우아하고 되게 여성적인 이미지, 호리호리하고 키가 큰, 되게 슬렌더이면서 키가 170 혹은 175 이상 되는 그런 여성분이 되게 정갈하게 딱 떨어지는 A폼 드레스를 입고 있는 느낌? 네. 이게 이제 와인의 레이블이 티파니 블루라는 설명을 들어서 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티파니 자체가 이제 어떤 프로포즈 혹은 이제 결혼 예물용 이런 데 쓰이는 걸로 많이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뒤에 약간 까슬까슬하게 마치 드레스에 어떤 골드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팍팍 터지듯이 올라오는 이 곡물의 느낌? 이 달지 않지만 뭔가 당미감, 당도감이 팡팡 터지는 느낌? 되게 흰 꽃의 느낌? 아까 이제 쇼비뇽 블랑이라고 했던 그 느낌이 그 퍼진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응축돼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예요. 오우. 향으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단 거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향으로는 이제 이 카비넷, 트로켄, 이 트로켄 크로세스 케벡스 순으로 향에서는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지? 뭐야? 아까 제가 온도 체크를 하고 입에 대고 싶었지만 입에 대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야, 이게 왜? 네, 온도는 12.6도, 한 1.5도 정도 올라갔거든요. 얘도. 네, 12.4도. 얘도. 네, 13.1도. 아까의 온도 순서랑 똑같이 그렇게 올라간 건데. 왜? 참치마요 향이 나요. 아니, 잠깐만. 아, 이게 제가 잔의 설거지를 잘 못했다. 뭐, 집에서 그런 적도 없지만, 참치마요랑 같이 와인을 즐긴 그 잔이다라고 하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첫 잔에서는 그런 향이 전혀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싹 들어서 가져가는데, 너무 그 참치마요인데 그 참치의 비릿함은 싹 뺀, 네, 그런 향이 나요. 깜짝 놀랐네. 이게 그 마요네즈의 그 산미감이랑 고소한 냄새랑 그 유질감이랑 이런 게 섞이면서 그 마요네즈 그런 향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우와. 네, 다시 깜짝 놀랐네. 진정하고 다시 원래의 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월링을 하면은 아까 이 트로켄 크로세스 케벡스에서 느꼈던 그 고급진 그런 향도 같이 툭툭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스월링하면 동시에 이 향과 이 향이 두 개의 향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근데 스월링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알코올감도 같이 올라오니까 저는 단점 쪽에 좀 무게를 둘래요. 입에서는 아까 막 참치마요까지 했을 정도니까 되게 좀 무거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전혀 무겁지 않고요. 혀 끝을 타고 들어올 때부터 짜요.
되게 짭짤한 느낌? 그 산미감이랑 그 신맛이랑 짠맛이 동시에 들어오는 느낌? 네. 그러면서 혀끝을 따끔따끔하게 자극하는 이 신맛. 네. 그 라임 같은? 라임이랄까? 이제 청포도는 청포도인데 되게 그 빠르게 딴 청포도? 좀 설익은 청포도? 어쨌든 포도 계통. 그런 맛이고요. 그러면서 입안에서 까슬까슬하게 미네랄리티랑 적당히 어울리고, 은근히 이 산미감의 피니쉬가 길어요. 은근히. 이게, 이 신맛이, 신맛이 혀끝에서 느껴져서 입천장을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은, 어지간하면 그 신맛이 이제 입안에서 침이랑 섞이면서 단맛으로 바뀌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신맛의 피니쉬가 생각보다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산미감이 어울리는 음식이랑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와인 자체도, 네, 썩 거부감 없이. 그냥, 새콤새콤한 음료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 오렌지 레몬이 들어간 그런 주스처럼, 새콤새콤한. 근데 그러면서도 절대 묽지 않아요. 이게, 이 새콤새콤한 게 자칫 묽게 들어오면은, 이 산미만 남아있으면, 그냥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을 때, 이 물통에, 생수통에, 레몬이나 라임 슬라이스에서 넣은 그물 같은 맛이 나버리면 이제 맹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미감이 지배적으로 입안을 휘어잡으면서도 분명히, 아, 나는 라임 혹은 청포도, 나는 어떤 과일의 느낌. 제가 그래서 방금도 이제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를 얘기했지, 그런 걸탄 물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은 굉장히 강점이에요. 절대 묽지 않게, 색상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되게 묽다고 해도 납득이 가거든요? 근데, 묽지 않고 짱짱하게 본연의 어떤 그 존재감을 느껴주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모젤의 리슬링하고 다른 라인바우의 리슬링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낮게 깔려요. 아까 크로세스 케벡스의 향에서도 느꼈지만은, 어떤, 리슬링의 존재감을 되게 낮게 까는데 그 낮으면서 되게 섬세하게 복합미가 있게 되게 은은하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받고 나서 잔을 다 비웠는데 이 맛있네요. 네, 맛있네요. 진짜 반박할 수 없는 이 맛있음이 있네요. 그냥 홀짝홀짝 호로록 호로록 다 먹게 되네요. 아무튼 잡설이 길었고 카비넷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접했던 뭐 슈페트레젠, 아우스레젠 이런 달달한 와인들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 느낌, 이 리슬링의 되게 보편적으로 트로켄 아닌 다른 리슬링에서 느낄 수 있던 그런 느낌. 얘는 아까 이제 라인가우 분명히 얘도 라인가우인데 아까 모젤 리슬링에서의 그 느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입에 넣으면은 산미감이 혀끝이 빵 때리는데 앞서의 트로켄하고 다른 점은 앞서의 트로켄은 짭짤하다는 미네랄리티도 인상적이었다면 얘는 그 짭짤함 자리에 당미가 들어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짭짤하고 새콤하고 짭짤하고 새콤하고였다면 여기서는 새콤하고 달고 새콤하고 달고 새콤달콤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아까 이제 이 트로켄에서 피니쉬가 길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산미감이 혀끝에서 쭉 목넘김까지 간 다음에 그 산미감이 입안에서 이제 침이랑 섞이면서 아밀레이즈랑 섞이면서 당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게 적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얘는 피니쉬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왜냐? 이 산미감이 당미감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당미가 엄청난 보탬을 주거든요. 그래서 입에 단맛이 약간 텁텁하게 남아요. 아, 텁텁하게라는 거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 입에 단맛이 남아서 끝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꼭 달달한 무언가를 먹더라도 마지막에 물을 마셔서 헹구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단맛이 뒤에 남는다. 피니시라고 보기에는 그냥 단맛이 남는 느낌이다. 이고요. 얘는 이제 제가 구입한 가격이 89,100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색상이랑 향에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이제 맛도 좋으면은, 저는 얘는 보이면 바로 집을 것 같아요. 이 냄새. 좋아. 와, 그러면서 약간 그 아카시아 꽃 같은 느낌의 다른 꽃도 섞였어요. 다른 이제 흰꽃 장르에서 흰꽃이랑 약간 보랏빛 꽃, 분홍빛 꽃 이런 것도 섞이고, 그러면서 이제 꽃내음이 달큰하면서 꽃내음에서 새콤한 향도 나고, 아, 얘 너무 좋다. 좋다. 이거는 보이면 사야겠다. 야. 맛은 어떨지? 와,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앞서 트로켄에서의 그 산미가 이제 잔으로 표현할게요.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입술이다라고 하면 트로켄에서의 산미는 이 입술, 정확히는 이 입술에 가까운 혀 끝에서 직선적으로 또로로로록 입천장이나 혀 위를 요렇게 한 줄로 타고 목까지 쭉 직행한다라면 이 그로세스 괴벡스의 산미는 이 혀끝에 들어왔다가 입 안에서 이 마른 모처럼 확 하고 펼쳐져요. 그러면서 입천장을 아주 화사하게 덮어요. 진짜 입천장을 덮는데 아까 향에서 느꼈던 그 꽃향, 이 새콤함이라는 것도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뭐 그래, 쉽게는 식초도 새콤할 거고, 레몬도 새콤하고, 라임도 새콤하고, 포도도 새콤하고, 뭐 오렌지도 새콤하고, 뭐 한라봉도 새콤하고, 새콤함의 장르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복합적인 여러 새콤함이 입안에서 확 퍼져요. 그러면서 목젖 부근에서 싹 몰아져서 다시 원래의 산미로 딱 떨어지고, 목 안에서도 산미가 역하지 않은 산미로 싹 올라오는데, 좋다. 좋다. 뭐야? 와, 뭐야? 우와! 그러면서 트로켄이라는 의미를 알것 같아요. 이제 앞서의 트로켄은 그냥 달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의 카빈에선 달다. 조금 달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서의 트로켄은 왜 트로켄인지 알것 같은 게 단맛이 너무 없어서 아쉬운. 이게 약간 뭐랄까. 이 라인가우 리슬링 트로켄은 이게 트로켄이구나 라는 거는 못 느껴요. 저는 적어도 못 느꼈어요. 그냥 얘는 그래? 그냥 이게 트로켄이군. 이게 말이 웃긴 게 뭐냐면은 트로켄이라는 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드라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얘는 레이블이 트로켄이군 이라면은 얘는 단맛을 이렇게 배제시켰기 때문에 트로켄이군 이라고 얘는 원래 있었을 것 같은 포도의 단맛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색연필 뭐 지금은 몇 색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32색, 48색 이런 거 있잖아요. 색연필에. 근데 색연필을 보면 맨 처음부터 이제 뭐이 그라데이션이 나온단 말이죠. 뭐 빨간, 어떤 브랜드는 이제 빨간색부터 뭐 진한색으로 해서 끝에 이제 검정색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뭐 흰색부터 쪼르륵 가는 것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색상의 그라데이션에서 특정 색깔이 빠지면 눈치를 채잖아요. 예를 들어서 32색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한 다섯 색깔 정도가 없어. 5색 정도가 빠지면은 한 집단이 빠지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봤을 때 뭐, 파란 계통이 빠지든 보라 계통이 빠지든 아니면 갈색 계통이 빠지든 뭐 빨간 계통이 빠지든 어떤 계통이 빠지는 게 되거든요. 앞에 이제 리슬링 트로켄에서는
그냥 그냥 담백하네. 그냥 깔끔하네라는 느낌이면 여기서는 담백하네 깔끔함을 넘어서서 아, 단맛이 빠졌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맛이에요. 와. 뭐지? 산미감 있고 복합미 빵 있고 입 안에서 그입 안에서 떠도는 산미감이 단맛으로 치환되면서 나오는 단맛도 있는데 그리고 목 넘김 이후에 입 안을 깔끔하고 헛헛하게 만들어요. 입 안이 헛헛해져요. 야, 단맛이 없는 것 같아. 뭔가 맛이 비었어 라는 느낌으로 그 맛을 찾게 만들고 그 맛을 찾다 보면 혀가 입 안에서 맴돌다가 그 찾는 행위를 통해서 입 안에서 아까 지나치고 못 느꼈던 미네랄리티도 올라오고 아까 지나치고 못 느꼈던 미세한 어떤 그 단맛, 미세한 단맛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단맛의 공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뭐지?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진짜. 저한테는, 지금의 저한테는 이 리슬링에서의 트로켄이라는 게 이런 의미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줬다는 데에서 저는 이 와인은 너무 좋아요. 와. 아, 이거는 제가 앞에 두 개는 막았는데 얘는 안 되겠어요. 얘는 먹어야겠어. 뭐지? 뭐지? 왜지? 향이 다시 확 새초록해졌다. 아, 12.2도 다시 떨어졌네. 그렇지. 네. 향이 이제, 그러고 보니 이제, 템퍼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라면은 제가 지금 요 셋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요 셋을,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냉장실에 보관을 하다가 오늘 오픈을 했어요. 냉장실 보관을 거쳤는데, 일단 지금, 아까 이제 향을 맡았을 때는 11도 전후였었고, 맛을 봤을 때는 12도 전후였었는데, 12도 전후 13도였었는데, 저라면은 맛을 보는 온도는 지금보다 살짝 낮출 것 같아요. 맛볼 때 11도, 12도? 이 정도를 이제 시음 적정 온도라고 볼것 같고요. 향에서는 그거보다 좀더 낮춰서 향은 10도 정도부터 향을 맡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향이 좀더 열리고 향이 풍성해지는 느낌을 이를테면 이제 이 와인들을 어딘가에서 서브를 한다라고 하면은 10도 정도에 따라주고 한번 가볍게 향을 맡으신 다음에 드십시오라고 하면은 얼추 온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아쉬운 소리는 안할 수가 없는 게 뒷맛에 정말 뒷맛에 뒷맛에 뒷맛까지 가면은 묵직한 느낌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숙성되면서 풀어지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뭐 빈티지 차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뒷맛에, 뒤에 끝에 끝까지 가면 약간 묵직하게 그때쯤 가면은 이제 얘랑 비슷해지는? 뭐 같은 결이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그게 아쉬울 정도로 앞서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것 같고요. 소위 말해 빈야드별로도 트로켄을 마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